이게 100명이 넘게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모 좌익 100개 유튜브 채널의 비밀 단톡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부터 나오는 말은 다 제가 입력한 대사가 되겠습니다. 두 손을 곱게 모으신 분이 며칠 전 저는 봉하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봉하마을이 아니라 봉하마을입니다. 봉하 맞아요 이러니까 바로 오타입니다 봉하 이렇게 딱 한 발 물러서더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청와대로 안 들어가는 것도 어이가 없네요. 아니 이 고급 유머를 다음 보시겠습니다. 친일 매국노 토착 외구들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돼야 될 텐데 일본처럼 될까봐 걱정이에요. 독도 새우도 이제 다키시마 새우가 되겠죠. 야, 저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말 내가 해준 거지. 저는 여기서 이제 네임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권라님께서 일제시대 지금부터 일제시대가 열렸다. 너무 분해요. 김은미님.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 일본처럼 된 대한민국에 살래? 북한처럼 된 대한민국에 살래? 진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안에 숨어있는 위선을 제가 짚어주는 거거든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이제 나라에 망조가 들어서 자영업자도 힘들어질 것 같고 집사기도 힘들어질 거고 취업도 힘들어질 거고 앞으로 북한 미사일도 마구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따봉도 하나 붙었죠. 신하부로님께서 6개월도 지나기 전에 탄핵 소리 나올 듯. 근데 제가 또 얘기를 하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갈 거고 젊은이들은 쿠팡맨 배민 오토바이나 타게 되겠죠. 기업도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 이게 전부 문재인 정부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 이 엄청나게 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의료민영화, 전기민영화, 철도민영화, 오로지 부자들만 더 잘 살게 되고 공무원 수도 감축이 될 거고 최저임금도 없어지고 여성가족부도 폐지되고 중산층과 서민은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져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교회 접합니다. 아니 북한에 교회 없는데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김일성 삼부자만 믿어야지 어디서 감히 다른 종교 다른 우상화를 할 수가 있냐고요. 의료 공영화, 전기 공영화, 철도 공영화 다 북한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되고 나면 하나님 없어. 이게 무슨 모순이냐고. 맞습니다. 모든 게 민영화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모든 걸 국영화해야 되는데 사리사욕의 눈먼 민영화 너무 걱정돼요. 앞으로 민간 기업들이 설칠 걸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적극적으로 단결해야 됩니다. 난 지금 계속 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김건희보다 김정숙 여사님이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그랬더니 밑에 진짜 너무 맞아. 그 말이 맞아. 김건희보다 김정숙이 훨씬 예쁘지. 우리 김정숙 여사님 아름다우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호응을 해주죠. 자 우리 김정숙 여사님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우시죠. 기품이 흐르시고 진짜 김정숙 여사님이 훨씬 아름다우세요. 2차 전문 콜걸 김건희를 이제 저격하는 글이 되겠죠. 제가 이제 딱 말을 합니다. 저도 김정숙 여사님처럼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연지곤지님도 아름다우실 듯요. 연지곤지 되게 좋아합니다. 어머나 푹! 연지곤지님은 김정숙 여사님 닮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헉 그러는 겁니까? 왜 헉이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제가 이제 이거를 드립을 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욕은 못해요 일단. 헉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아주 즐거운 현장. 저는 주변에 있는 보수분들이 저를 좌빨이라고 불러요. 오래전부터 무슨 말만 하면 좌빨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댓글 달고 진짜 못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분도 좌파 유튜브신가 보다. 아 주변 분들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좌빨이라고 북한이 그렇게 좋냐고 맨날 놀려요. 근데 북한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귀엽지 않냐? 그랬더니 물컹물컹님이 이놈의 이데올로기는 70년이 지나도 더 야무지게 철벽을 치네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태극기 휘날리고 실미도 영화 나왔을 때 어쩌고저쩌고 뭐 말을 하길래 제가 일본으로 다 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부터 북한과 일본 중에 한 나라에 가서 살으라고 하면 무조건 북한을 고를 겁니다. 아베보다는 김정은이 훨씬 좋아요. 일본 천황보다는 김일성이 낫죠. 야 이거 봐. 아니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헐 그러면 다치십니다. 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죽기 전에 감상 좀 하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가 북한 가서 금강산도 가고 묘양산도 가고 친일파들은 일본 료칸으로 다 꺼지길 일가를 해줬죠. 그랬더니 밑에서 개월향과 한잔 하시게요. 전라도 사투리를 하시네요. 개월향은 뭡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일본으로 미사일이나 팍팍 날려줬으면 그날을 위하여님께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아마 적화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같은 돈밖에 모르는 나라보다야 사회주의 낙원 북한이 100배 살기 좋죠. 그랬더니 밑에 저도요. 그래서 제가 또 도발을 하죠. 북한도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일본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좀 띄워줬죠. 그랬더니 북한 주민이야 같은 민족이지만 김정은이 통치하는 비핵화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제인지 다음 세대로 이어질지 소망해봅니다.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 같아요. 일단 말의 호응이나 띄어쓰기 줄바꿈 같은 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재인이 했던 말 주워들은 거 중얼중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좀 병실에서 올리는 카톡이 아니냐. 일본에서 태어난 애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없는 나라에서 신음하는 자민당 독재국가! 돈가스 스시 같은 근본 없는 음식이나 먹고 닌텐도의 영혼을 뺏긴 채 사는 북한은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핵을 개발했겠어요. 다 미국 일본이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죠. 통일만 하면 저 핵들도 다 우리 겁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겠죠. 일본처럼 민주주의도 없고 일당 독재, 해외여행도 맘대로 못하고 전철에서 성추행이나 당하는 나라와 못 붙어먹어 안다니 윤경 생각하면 열이 빡. 뭐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 이런 거 추종하는 사람들 맞잖아.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죠. 북한은 친일청산도 잘해서 지금도 깨끗하게 잘 사는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때문에 어휴 부들부들 했더니 맞아요. 북한의 배울 점. 넘어간다니까.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깨끗한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일본처럼 더러운 나라랑은 단교해야. 포켓몬빵만 봐도 화가 나요. 다들 역사를 잊은 건가? 그랬더니 미국도 큰 문제예요. 전작권 회수 빨리 해야 합니다. 야,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진짜 악의 제국.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토착 외국 매국노들을 뿌리째 못 뽑은 결국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다들 일본에 미쳤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지금이라도 친일 토착 외국 매국노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일으켜야 합니다. 35년 일제강점기, 70년 미국 식민지 다 나눠먹었죠. 일본하고 미국 이 대한민국을 다 나눠먹었죠. 일본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휘바람님 동의합니다. 휘바람님 화이팅입니다라고 떠있죠. 바로 제가 휘바람님입니다. 왜냐면 휘파람이 또 북한에서 노래 제목이에요. 휘휘휘 후후후 휘휘후후후. 반일 불매운동도 극단적이었지만 필요했듯이 일본에게는 강력한 민족적 자존심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따봉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한국 소부장 기업들이 대박났다. 이런 정말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다시는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일본 제품은 1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거부할 방법은 많습니다. 일본 제품을 안 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일본을 다 추월했고 일본은 현재 망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은 거리에 거지가 넘쳐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IMF의 구제금융도 신청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가 예전처럼 잘 되진 않아요. 약간 어려워지긴 했어.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뽕 채널에 일본 IMF 구제금융 신청했다는 것까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년쯤이면 북한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니 재밌잖아. 근데 이거를 진짜로 믿어. 일본 침몰도 멀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호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올렸죠. 윤 대통령이 정체된 한일 관계를 조속 복원해서 김포 하네다 노선 재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요? 다시 일본 여행을 가는 나라가 될까 봐서 너무 걱정됩니다. 이랬더니 미쳤구만 유. 구한 말을 기억해야 된대요. 그러나 일본이 전기와 철도를 들여오고 마치 신문물을 접하는 것이 세련된 것인 양 분위기를 몰아간 후 고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일본에서 미츠코시 백화점 쇼핑하고 벳부 온천 료칸 가서 가이세끼 요리 먹느니 차라리 시베리아에서 추위로 고생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쯤 되면은 미츠코시나 온천 료칸 얘기가 저렇게 정확하게 나오면 약간 의심해 볼 만도 한데 따봉이 또 밑에 박혀있어요. 하트가. 네. 이제 또 제가 얘기를 하죠. 일본이 더러운 전기와 더러운 철도를 깔아주고 더러운 최신식 건물을 마구 지어주면서 우리 민족을 홀리는 바람에 결국 고정이 물러났죠. 더러운 돈으로 우리의 민족혼을 오염시킨 친일파들. 저도 일본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어제 초등 아들이 포켓몬빵 사달라고 하길래 아주 혼구멍을 내주고 냉동실에 있던 봉합빵을 꺼내주었습니다.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한테 안 돼. 우리 아이들을 외색으로 물들게 하는 포켓몬빵 퇴출시키고 봉합빵을 먹여야죠. 그리고 일본이 심지어 도로도 깔고 다리도 지어지고 산에 나무도 심었더라고요. 양마 같은 놈들. 이걸 못 알아듣지? 그랬더니 밑에 말뚝도 같이 받고 말이죠. 이렇게 또 말뚝 괴담을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명박 4대강 녹조라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 전기를 끊으려고 4대강도 우리 산천을 갈라서 전기를 끊으려고 하는 MB의 음모였죠. 저 좌파 만렙 아닙니까? 제가 좌익들 다 리드하고 잡아 돌립니다. 여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이옥경이란 사람이 일본 가서 스시도 먹고 온천욕? 부럽네요. 아니 감히 어디서 지금 이 방이 어느 방이라고 지금 일본에서 스시를 먹고 온천욕이 부러워? 그래서 제가 탈탈 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옥경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돈카스 스시라도 뱉어내셔야 합니다. 신채원 선생님은 일본 앞에서는 서서 세수를 하셨습니다. 물 다 흘리고 옷도 다 젖어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일본 온천욕보다는 후안보 온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참교육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 그래도 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죠라는 철없는 소리를 하는 이재명 지지자인 거죠. 곧 지구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열도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프로도님이 열도 침몰이요? 2032년에 일본 침몰한다. 영국 정부 충격 발표. 제가 보는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이 정도 패주면 감히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래. 물과 공기가 깨끗해야 무병장수하는데 4대강 맑았던 물이 녹조라 때 독극물로 변했다고 질병에 시달린다는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밥상에 4대강 물이 올라오고 아이들 급식이 올라가서 큰일이다.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정말 이상합니다. 이렇게 딱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이상하냐. 자꾸 2번을 지지하고 인터넷에 아이들이 모여서 4대강 물을 마시고 응디시티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화가 난다. 여기서 제가 여기 응디시트란 말을 치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난 이거 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아, 이제는 걸리겠지? 네, 프로도님께서 응디시티는 뭔가요?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성인가요 같은데요? 나는 프로도님도 잠이 왔나? 좀 특이했습니다. 이제 기분이 약간 묘하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 또 답장이 나오죠. 아프리카도 일베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베스트 BJ가 일베라. 일베로 인해 극우 페미도 괴롭힘 받다가 괴롭히는 왕따가 가해자가 되는 극단을 걷게 되죠. 국힘이 원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정말 모르겠어. 이분들은 일단 말에 호응이 잘 맞질 않아요. 어쨌든 응디시티를 제가 이때 치고도 무사한 걸 보고 이때 조금 신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베를 또 쳤으니까 일베를 받아줘야죠. 일베가 문제입니다. 아베, 이응비읍, 일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네요.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줄은. 새누리 신천지 뉴라이트, 국민의힘 일본 자민당 구호. 많은 고리가 있죠. 일본에다 아베를 더하면 일베. 맞잖아. 와, 그런 거였군. 이게 정말... 나 신났나 봐. 너무 신났어 지금.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돌 위에서도 3년이라는 일본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돌이라도 참고 견디면 따스해진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 인내하고 경시대를 잘 견뎌봅시다. 아니 근데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일본 속담을 얘기하는데 저거 아니 왜 눈치를 못 채지? 내가 이걸 여태까지 일본이랑 치를 떨던 새끼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일본 속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모르냐고. 답답해 진짜. 진짜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내가 저렇게까지 빈정거리고 모든 게 다 놀리는 말인데도 몰라.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내 글을 좋다고 따봉받고 막 칭찬하고 나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건 진짜 지능의 문제가 아니냐. 제 주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경돌이 찍었습니다. 경돌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경이 윤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돌이는 얼굴을 도리도리 흔든다는 뜻이죠. 경돌이라고 부르는데 난 너무 귀여운 거야. 왜냐면 나도 옛날에 경경거렸거든. 나도 윤씨기 때문에 우리 아들 이름 윤경윤으로 지어야겠다. 그러면 거꾸로 돌려도 윤경윤, 경윤경 너무 귀여운 거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악한 언론과 교회의 역할이 참 크다. 나쁜 역할을 한다. 정말 공감합니다. 제 주변도 똑같습니다. 그 대가를 잔인하게 받을 겁니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돌이를 찍었는데 대가를 잔인하게 받을 거래. 아니 이거는 너무 잔인하고 나쁜 말 아닙니까? 그럼 제가 또 가만 안 있죠. 맞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습니다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반드시 인생 다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경돌이 찍은 사람들도 다 나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또 개저주잖아. 자기 주변에 경돌이 찍은 사람들 이때 다. 근데 네. 저주하면 안 되잖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받아줘야지. 충격적이잖아.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다 나락으로 가라. 새끼들. 여기가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PD입니다. 이 단톡방에서는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다른 매체 내용을 업로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톡방은 시민 포털을 만들기 위해 기금 조성을 후원하여 모임 및 장소를 논의하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그냥 제가 밝힐게요. 이거 열린공감TV입니다. 열린공감TV라는 곳의 비밀 단톡방입니다. 정PD가 그 아마 열린공감TV의 주인일 거야. 그래서 보시면 저기 왕관 표시 같은 게 있죠. 저 사람이 만든 단톡방입니다. 정PD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대화도 좀 나누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늘 말을 하니까 소통하러 들어갔고 제가 뭐 거기서 특별히 우익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얘기들을 쭉 해줬기 때문에 결속력도 다져지고 제가 분명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PD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시진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PD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인이라고 합니다. 단톡방 잘 봤습니다. 잘 봤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열린 공감 팁인데 안 된대요. 다른 유튜브 방송도 안 되고 다른 매체 내용도 업로드 하지 말고 다른 말도 하지 말래요. 저는 토론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시민 포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아마 돈을 땡기는 것 같아요. 여기 엄청나게 열심히 돈을 땡기더라고. 이 단톡방의 목적은 돈을 땡기는 겁니다. 후원하는 방법, 모이는 방법, 장소 이런 걸 논의하는 곳이지 정치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이 방은 타방송 언급하고 시사토론을 하는 방이라기보다는 정PD님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방입니다. 저 정PD님이 원하는 말 해줬어요. 저를 미워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런 말도 했죠. 열린 공감이라고 다 열린 건 아니겠죠. 아니 열린 공감이라 그래서 열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해서 소통을 하면 안 되듯이. 그럼요. 열린 공감이 아니에요. 여기 닫힌 공감입니다. 어디서
이재명 캠프가 현수막을 걸면서 앞에 가로수를 잘랐다 안 잘랐다 논란이 든 기사죠.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다 폐간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앞에 대화에 언론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받은 거예요. 아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답답해요. 이렇게 달렸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짜뉴스는 미리 검열해서 진실만을 보도하도록 국민들이 선동당해서 경을 찍지 못하게 막아야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제가 이걸 퍼온 목적이 이겁니다. 요 현성님께서 등장해서 누가 검열을 하나요? 검열 주체가 누구죠? 이러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제가 포털뉴스도 공정하게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사만을 노출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 왜 이러지? 그래서 이재명은 공정합니다. 이재명은 하면 됩니다. 이재명 지지자니까. 안정권도 이재명 완전 지지자였잖아. 나도 여기서는 이재명 지지자니까. 그랬더니 이재명이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런 권한을 줘서도 안 된다. 충격적이잖아요. 어? 뭐지? 제가 진압해야죠. 촛불 민심이 준 권한입니다. 예? 일본은 우리를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경은 지금 다시 손잡지 못해서 알랑방구를 끼고 있습니다. 반일 불매운동도 다시 불을 지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저는 극좌 이 현석은 약간 중도좌익이라 그래야 되나? 분명히 열린공감TV를 지지하고 열린공감TV에 돈을 걷기 위한 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만하시게요 이런 말은 누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온건좌파 같아요. 근데 저는 온건좌파나 극좌파나 어차피 이재명을 똑같이 찍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극좌파로서 이거를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아야 한다고 문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문프의 반일불매운동은 정의로운 운동입니다. 그랬더니 시민포털이나 만들자 저런 톤 하지 말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올린 유튜브 같아요.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지지자들 멘붕 왔다 이런 기사인데 그 밑에 가짜뉴스라는 말을 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야. 이 요현석 가짜뉴스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내용이 달려도 가짜뉴스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패는 거죠. 들어보세요. 사실입니다. 이 요현석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낙엽은 이미 전남에서 대우 못 받습니다. 낙엽이가 수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수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수박이 뭔가 굉장히 나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 낙엽이는 이낙연을 표현하는 말 같아요. 자기들끼리 은어를 씁니다. 이낙연이야말로 수박이기 때문에 수박이 뭔가요? 전남에서도 대우 못 받는 나쁜 놈이다. 아니, 이 사람들 이낙연 싫어해. 그래서 제가 이제 요현석을 패고 있죠. 현석님은 진짜 뉴스를 구분을 못하시네요. 이런 뉴스를 공중파로 내보내야죠. 반일 불매운동도 아까 반대하시더니 낙엽이가 수박 우두머리죠. 자, 모르고 그냥 따라. 근데 진짜 사람들이 막 다 내 편을 드는 거야. 맞습니다. 낙연 씨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여기가. 그게 좀 공포스럽긴 한가 봐 지들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운영자에 의해서 3명이 쫓겨납니다. 그 중에 이 요현석도 쫓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뉴스라는 말을 달고 반일불매운동에 은근슬쩍 반대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뉴스를 들이받는 분탕종자죠. 이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현석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운영자입니다. 본보기로 쫓겨내는 겁니다. 저급한 표현 및 특정 세대 비하 등 466명이 모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발견시 경고 없이 강퇴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영상이 끝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방 자체가 붕괴되면서 저는 이제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돈 얘기만 하지요. 돈 모으는 얘기만 하지 딴 얘기 못하게 하니까 제가 이제 나왔죠.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린 공감 TV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열린 공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자기들 돈 모으는 거에 주제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도 쫓겨내고 뭔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쫓아내고 저는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제 발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이 일상인 거야. 이 조그만 단톡방에서조차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뭘 언론을 개혁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개소리들인지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목놓아 울고 뭐 독재라고 구르던 인간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본보기란 말을 합니다. 북한이 하는 본보기 공개 처형이랑 똑같은 거잖아. 북한방이 북한방. 너무 저급하고 너무 거짓말이고 다 미치겠는 거지. 요새 저 정권 잃은 사람들의 실체를 모여가지고 무슨 작당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